아, 저는 정말 그 퓨처셀프 읽으면서 전율이라는 게 뭔지 진짜 오래간만에 느꼈어요. 어느 날 만나게 된 멘토 같은 책이었어요.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이건 무조건 100% 진리라고 생각해요. 노가다라고 하죠. 꽤 오래 했어요. 그랬는데 미래를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되게 단순해졌다고 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시작한 게 민박이었어요. 9년 연속 1년 뒤에까지 예약이, 그러니까 주말 평일 상관없이 그냥 1년이 꽉차 있는 걸로 유명해졌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뭔가 특별하느냐? 아, 그렇진 않아요. 미래를 어떻게 설정했느냐로 극명하게 나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퓨처셀프를 통해서 미래를 설정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경북 봉화에서 홀리가든이라고 하는 민박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현재 나이는 52세고요. 서울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경북 봉화라고 하는 오지로 간지 이제 14년 된 귀촌인입니다. 제가 2011년에 시골에 처음 내려가서 너무나 낯선 곳이기 때문에 저도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근데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는 게첫 번째 해결 과제니까 할수 있는 게 일용직, 시골 일용직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노가다라고 하죠. 네. 꽤 오래 했어요. 5년 정도를 일용직으로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 5년의 시간 동안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찾기 위해서 보낸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멘토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나한테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일하게 멘토라고 할수 있는 게 책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시골에 관련된 책은 많지 않아요. 우리처럼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스스로 이걸 찾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오래 걸렸고, 퓨처셀프를 찾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미래의 나, 나의 미래의 모습을 찾기 전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을 저는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앞에 5년간의 시간을 보내다가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닥치는 대로 일용직 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연하게 나는 시골에서 공간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하는 시골에서는 뭐 펜션이나 민박 이런 걸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그런 거를 언젠가는 해야 될때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 봤을 때 건축일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있는 건설 업체를 찾아가서 저를 좀 직원으로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집 짓는 기술을 배우다가 5년쯤 지났을 때 와이프가 정원을 계속 가꿔 나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원이 이렇게 모습이 갖춰가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정원은 시간이 쌓이는 장소거든요. 1년 된 정원과 2년 된 정원, 3년 된 정원은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집 마당에서 실시간으로 변해가는 걸 보면서 그걸 정말 강력하게 깨달았어요. 아, 정원이라는 게 시간이 쌓이는 곳이구나. 그러면 이 시간이 10년, 20년, 50년 쌓이면 대단해지겠구나라는 거를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퓨처셀프 같은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 자연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정원을 기반으로 한이 자연을 팔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찾고 난 뒤에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전까지가 저도 막막했고 힘들었지만 그걸 찾고 나서는 굉장히 되게 단순해졌다고 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시작한 게 민박이었어요. 시골 민박. 많은 사람들이 시골 민박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9년 연속 1년 뒤에까지 예약이,
그러니까 주말 평일 상관없이 그냥 1년이 꽉 차 있는 걸로 유명해졌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뭔가 특별하느냐? 아,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설이 특별하진 않지만 우리는 출발점을 자연 속의 민박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원을 이용하고 자연을 이용한 민박이라고 하는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민박을 했고 그렇게 홍보를 했고 그게 통해서 예약률이 꾸준히 있는 민박을 하게 된 거예요. 민박을 시작으로 지금은 카페도 하고 있고 얼마 전부터는 화훼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엔잡러거든요. 시골에서 돈을 버는 직업이 7가지가 있어요. 민박, 카페, 화훼, 건축, 컨설팅, 교육, 마지막으로 유튜브. 저도 개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람들한테 예전부터 그냥 예를 들었던 게 독립군의 예를 들었었거든요. 독립군이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퓨처 셀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독립군은 미래에 반드시 우리 조국이 독립이 될 거라는 걸 믿었고 친일파들은 독립이 안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두 사람의 다른 점은 미래를 어떻게 설정했느냐로 극명하게 나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미래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행동하는 게 사람의 현재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미래에 그리는 모습을 놓고 나의 완성형 시골 모습을 그려놓고 그리고 거꾸로 시간을 되돌린 것처럼 해서 현재를 열심히 산 거죠. 저는 사실 퓨처 셀프 제목을 딱 보고 아 이건 나를 위한 책이구나 하는 걸 그냥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사람들한테 나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라고 정말 줄기차게 얘기했었거든요. 바로 주문해서 봤는데 제가 늘 생각했던 거를 정말 저보다 훨씬 학식이 높은 그런 유명한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의 이제 텍스트북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렇지 내 생각을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정말 근사하게 표현을 했구나. 아, 저는 정말 그 퓨처 셀프 읽으면서 전율이라는 게 뭔지 진짜 오래간만에 예, 느꼈어요. 나와 생각이 너무 비슷한 게 있다는 거를 알았을 때 느끼는 전율 같은 거 예, 그런 거를 느끼면서 정말 좋았어요. 예. 보통 누구나 자기 인생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인생책 중에 하나가 이제 퓨처 셀프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카운터 옆에 항상 놔두고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봐요. 한 챕터 읽고 예, 또 시간 나면 또 펼쳐서 또 한 챕터 읽고 그런 식으로 읽은 게 그래도 합치면 한 10번 가까이는 될 거예요. 네. 책에다가 생각난 거를 갖다가 이렇게 적는 습관이 있는데 퓨처 셀프는 이게 적는 게 너무 많아서 보통 제가 포스트잇에다 적어서 이렇게 붙여놓는데 포스트잇에다 붙여서 적으면 이게 책이 너무 이렇게 이상해져서 그냥 책에다가 연필로 바로바로 적는데 거의 페이지가 거의 꽉 찰 정도로 적은 것 같아요. 네. 삶을 정말 좀 단순하고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한테 추천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하면 된다. 근데 이건 구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게 저는 왜가 빠졌다고 생각해요. 왜 해야 되는지. 그냥 무작정 하면 된다가 아니라 왜 하면 되는지를 갖다가 이 책을 읽으면 알게 돼요. 제가 퓨처 셀프에서 진짜 마음에 드는 구절이 그거거든요.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이건 무조건 100% 진리라고 생각해요. 미래가 확실한 미래가 있으면 그 미래가 현재의 자기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저는 동력이라고 믿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고 시골에 와서 미래를 그리기 전까지는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는데 미래를 그리고 나서는 명확하게 열심히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퓨처 셀프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 중에 인생을 한번 내가 단순하지만 에너지를 집중해서 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냥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미래를 그리는 시간을 좀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퓨처셀프 책 안에 그 방법이 있어요. 여러 예와 퓨처셀프를 방해하는 요소, 퓨처셀프로 살아가면 좋은 점, 이게 아주 세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퓨처셀프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퓨처셀프가 내 삶에 어떠한 긍정적인 걸 주는지가 이 책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책을 보시고 그걸 한번 자기 삶에 적용해 보면 삶이 갑자기 재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단기적인 퓨처셀프와 장기적인 퓨처셀프가 다 이렇게 공존하는데, 저의 장기적인 퓨처셀프는 제가 만든 그냥 용어인데 RLBS라고 제가 그냥 약자로 만들었어요. RLBS가 러스틱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스쿨의 약자인데, 시골에서 시골의 라이프스타일을 비즈니스로 연결해서 돈을 버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그 꿈을 갖게 됐어요. 좀 제대로 된 시골 비즈니스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다음 해 바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내가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그러려면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교육을 꾸준히 해가야겠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지금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로 내가 사람들을 모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해야겠다, 교육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시작하고 벌써 5년째 하고 있고, 정말 구독자는 얼마 안 되지만 저는 사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어서 할 수 있어요. 이런 지루하고 긴 싸움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퓨처셀프예요. 우리는 한참 더 가야 되는데 이 정도 지루함은 지루함도 아닌 거예요. 나는 한 사람이 들어도 한다, 그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도 지금 뭐 구독자가 5년에 15,000명 정도 돼서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매주 2시간씩 라이브를 통해서 귀촌한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는 형식, 그리고 가끔 시골 생활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런 학교의 학장이 되는 게 제 꿈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살고 무엇을 하면서 사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살고, 모든 사람이 정말 절박하게 살고,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열심히 사는데, 퓨처셀프를 통해서 조금 더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관역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똑같이 열심히 열발을 쏘는데 어떤 사람은 허공에다 대고 쏘고 어떤 사람은 명확하게 관역을 만들어 놓고 쏜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 관역에 맞출 확률이 높아지니까,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열심히 사는 것보다는 퓨처셀프를 통해서 미래를 설정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목적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설정한 목적지로 그 근처 어딘가까지는 도착해 있을 거라는 거. 시간이 무한하다면 마음대로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만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사는 거니까 목적지를 분명하게 설정해 놓고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 책이 여러분에게 그런 길을 열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년 연속 1년 뒤에까지 주말 평일 상관없이 예약이 꽉 차 있는 걸로 유명해졌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뭔가 특별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경북 봉화에서
홀리가든이라고 하는 민박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52세고요. 서울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오지로 간 지 이제 14년 된 귀촌인입니다.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순수하게 저희 아이의 교육 때문에 귀촌을 하게 됐고요. 대한민국의 오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검색창에 대한민국 오지라고 치니까 그때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봉화였어요.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가서 살펴봤는데 저희 부부가 딱 그리던 그런 시골이어서 빠르게 결정하고 귀촌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좀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시골에 내려갈 때 우리 부부는 그냥 마음을 먹었어요. 아이한테 대학을 강요하지 말자. 그러려고 시골을 간 거니까 자기가 스스로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나서서 반드시 대학을 가야 된다고 강요하지는 말자라고 아예 마음을 먹고 내려갔기 때문에 현재까지 입시 교육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우리도 아이랑 지내기 편하고 아이도 솔직히 공부는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지만 그래도 재밌게 잘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에 시골에 처음 내려가서 너무나 낯선 곳이기 때문에 저도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일용직, 시골 일용직으로서 살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가다라고 하죠. 네. 꽤 오래 했어요. 5년 정도를 일용직으로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 5년의 시간 동안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찾기 위해서 보낸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멘토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나한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일하게 멘토라고 할 수 있는 게 책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우리처럼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책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의미 있었던 건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저를 시골형 인간으로 바꿔준 시간이었어요. 40년 동안 도시형 인간으로 살다가 바로 시골형으로 이렇게 모두가 전환이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몸 쓰는 것도 굉장히 서툴고 일단 체력도 약하고 그랬었는데 시골에서 그 5년이라는 시간을 육체노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골에서 필요한 기술과 체력, 그 다음에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그 앞에 5년간의 시간을 보내다가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닥치는 대로 일용직 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연하게 나는 시골에서 공간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하는 시골에서는 뭐 펜션이나 민박 이런 걸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그런 거를 언젠가는 될 때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 봤을 때 건축일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있는 건설 업체를 찾아가서 저를 좀 직원으로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해서 뭐 거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쉽게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집 짓는 기술을 배우다가 첫 번째로 시작한 게 민박이었어요. 시골 민박. 많은 사람들이 시골 민박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참고로 저희가 유명해진 이유는 1년 뒤에까지 풀부킹을 지금 9년째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잘 안 믿지만 그거는 사실이고 9년 연속 1년 뒤에까지 예약이 그러니까 주말 평일 상관없이 그냥 1년이 꽉 차 있는 걸로 유명해졌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뭔가 특별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설이 특별하진 않지만 우리는 출발점을 자연 속의 민박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원을 이용하고 자연을 이용한 민박이라고 하는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민박을 했고 그렇게 홍보를 했고 그게 통해서 예약률이 꾸준히 있는 민박을 하게 된 거예요. 민박을 시작으로 지금은 카페도 하고 있고 얼마 전부터는 화훼업도 하고 있습니다. 꽃을
수입 장미를 팔고 그 다음에 각종 꽃을 파는 화훼업까지 그 모든 것이 저는 라이프스타일을 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수렴되는데 우리를 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파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시간을 정원을 가꾸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정원에 쌓고 그리고 정원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시설이 낙후되는 것을 정원이 이렇게 보완을 해주고 우리의 시간을 정원에 사용하니까 자연스럽게 꽃도 많이 알게 되고 꽃을 가꾸는 기술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꽃도 팔게 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또 따로 내고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파생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늘려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는 진정한 엔잡러거든요. 시골에서 돈을 버는 직업이 7가지가 있어요. 민박, 카페, 화훼, 건축, 컨설팅, 교육, 마지막으로 유튜브 이렇게 7가지에서 돈을 버는데 그게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을 쪼개서 파는 거죠. 제가 교육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라이프스타일을 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단순하게 상품을 팔지 말고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하면 그냥 커피를 뭐 맛있게 만들고 디저트를 맛있게 만들고 그 개념을 넘어서서 카페가 하나의 나의 라이프스타일이 되게끔 그래서 그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팔게 되면 다른 카페와 차별화되는 카페가 된다. 네. 실패한 상황이 있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네.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을 포기한 사람들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되면 저는 우리는 미래를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을 먼저 서로 그게 동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돈을 벌 수 있어 돈을 버는 컨설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동지 같은 개념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진짜로 받아들이고 돈을 준다고 그냥 무작정 저는 컨설턴트가 아니거든요. 제 시간의 일부를 컨설팅을 하는데 할애를 하는 건데 그 조건은 뭐냐 하면 시골에 일단 와 있는 사람들 시골에 현재 와 있고 시골을 정말로 사랑하고 시골에서의 삶을 원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돈 버는 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만나게 되면 서로 얘기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정말 시골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바로 단기적인 효과가 나는 컨설팅이 아니에요. 그냥 결국에는 뜻을 같이 해서 너의 미래를 그려봐라. 거기에 이런 일이 지금 너한테 필요한가를 먼저 대화를 통해서 합의가 되면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람한테 적당한 비즈니스의 크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박집의 크기가 있어요. 민박집이라고 해서 다 크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시골 비즈니스는 기본이 스몰 비즈니스예요. 일단 직원을 구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도시처럼 구인 광고를 내면 사람들이 막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전제는 뭐냐 하면 가족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만약에 부부 두 명이다 그러면 부부 둘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만약에 성인이 네 명일 경우도 있거든요. 뭐 부모님 두 명에 자식이 성장한 자식이 두 명 이러면 최대 네 명 정도는 노동력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네 명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노동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자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거를 고려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맞는 민박집의 크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적정 수입 얼마가 필요한지 얼마가 필요하면 적정 투자금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그거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 게 맞아야 되는데 단순하게 저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도시에 있는데 제가 이걸 가서 시골에서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정중하게 일단 시골에 가셔서 좀 살아보고 시골이 정말 본인한테 맞고 시골에서 내가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내가 컨설팅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제가 그 사양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포기한 사람은 있어도 지금까지 컨설팅을 해서 크게 실패한 사람은 뭐 없습니다. 왜냐하면 컨설팅을 그렇게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일종의 약간 동지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골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절반의 성공? 시골에서 사는 게 너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조금 돈도 좀 수월하게 벌었으면 하는 마음에 컨설팅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네. 불편한 건 없으세요? 시골에 계셔서? 불편하다고 받아들이면 한없이 불편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골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스마트폰에 배달 앱이랑 카카오 택시 앱이 없어요. 안 되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릴 때 젊고 어릴 때는 그게 불편한데 나이가 들면 그게 굉장한 장점이에요. 일단 쓸데없는 걸 안 먹고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져요. 몸이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시골에 살면 맑은 공기에 뭐 이래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저녁 때 자고 그러니까 밤에 자고 불필요한 걸 안 먹고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차를 타고 30분을 가야 돼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아예 먹을 생각을 안 해요. 모임이 없으니까 술 마시거나 뭐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생활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딱 먹을 때만 먹고 잘 때 자고 하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환경이 그렇게 돼요. 당장 우리도 만약에 배달이 되고 이러면 먹을 거예요.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앱으로 그냥 주문하면 오니까 근데 주문할 데가 없으니까 안 먹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환경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고 도시는 환경 자체가 건강해지려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잘 때 내가 정확한 시간에 자야 되고 먹을 것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유혹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젊을 때는 워낙 사람들 약속도 많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힘들죠. 도시 생활 시골이 그래서 저희는 우리처럼 시골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면 다 사람들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사람 싫어하고 사람 많은데 정말 질색하거든요. 시골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문화시설이 없다 그래요. 근데 우리처럼 시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문화시설이 자연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백화점 있어봐야 돈이나 쓰고 그러지 백화점이 왜 좋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난 백화점에서 살 곳도 없던데 정말 관점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니까 우리는 얼마나 내가 우리 집 정원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자연이 훼손되지 않은 자연이 많은지가 최고의 문화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곳이 시골이니까 그래서 제가 시골에 살아보고 정말 시골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보면 알아요. 시골에서 일단 오래 살았다 그러면 무조건 시골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골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시골에 가면 일단 먹고 살기 힘들고 심심하고 그리고 시골에는 텃세도 있고 여러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시골이 꼭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시골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반드시 저와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 사는 시골, 가고 싶은 시골, 이 제 인생의 모토예요. 우리나라 시골이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 오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명확하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거를 깨고 싶었어요. 제 스스로가 증거가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는데 다양한 삶의 모습 중에 저 같은 모습도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시골도 굉장히 살만한 곳이다. 시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